백제는 천문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백제 관륵이라는 분이 일본의 천문학을 전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지금 증명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그 후루카와라는 그 노 천문학자가 소행성을 갖다가 관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자기 나름대로 감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. 예,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, 일본 모든 천문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. 일본의 천문학자는 백제 관륵이 넘어가서 시작한 것입니다. 예, 그래서 거기 뭐 승려와 그 학생들을 모아서 천문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국 시대는 그 이제 천문학이 굉장히 융성했었습니다.